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세상을 이길 힘 가진 자의 삶을 이번 한 주간에 살게 하시고 9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한 것과 이 구원의 축복이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6일 모든 현장에서 힘을 얻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12가지 근본 문제에서 해결시켜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건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237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강단 말씀을 주셔서 지나간 누리고 묵상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 가진 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요 매일 누리고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문제가 축복이 되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언약을 바로잡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원래 이 땅
그 땅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대 24, 지의 24, 237 순교 24, 5천 종족을 순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237 시대를 향하여 1만 성도의 증거를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정확한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여 전 세계 렘넌트를 스미스로 세우는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제자를 남기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나의 것을 찾아 다섯 기초의 비밀 가운데 70 현장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언약의 여정의 주역으로 전 세계 교회에 버려진 곳을 향하여 24시 제자를 찾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다민족 선교와 차세대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홉 가지 세팅과 3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방송 선교 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의 대면화 전략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중직자님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제 제자로서 전도 목회 일꾼으로 산업과 교회를 두고 자악한 은약으로 3시대의 주역이 되며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르보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랩런트는 3캠프와 3세레모니 3등대를 발견해서 노바디가 에브리바디가 되게 하고 평생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성도님 보좌의 능력 속에서 아홉 가지 소팅이 되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흑암이 깨끗해지게 하옵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 1월 25일 화요일에 가시고 다녀오시고 또 토요 핵심 훈련이 29일 토요일 또 하십니다. 오늘 미디어 담당자 또 봉사요원 기도회 및 포럼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 국장님 광고를 좀 주셨는데 혹시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오셔서 함께 좀 이렇게 참여해 달라고 부탁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오셔서 237 시대의 중요한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장로회 수련회가 29일 토요일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출발을 오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앞당겨서 오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 주관 2022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초,
중고 대학 해당자에 한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선발 기준 및 서류 안내 받으시고요. 2월 6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은우 장로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문화 캠프 박예빈 우리 비올라 연주회가 1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하나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주 티켓 구입은 사무실에서 1만 원 해주시고 우리 구입 모든 헌금 TCK 장학 헌금으로 전액 지원되어집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TCK를 위한 중요한 응답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식당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25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오전 10시 하나홀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지교회 전도 캠프 예배가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소년부실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 대상으로 합니다. 237 메시지 흐름 집중 훈련이 28일 금요일 오후 7시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 대상이고 26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회비 1만 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교사 훈련이 2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1월 30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회비는 1만 원이 되겠습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소말릴랜드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 대교구 대곡 2구역 정석봉 은퇴권사 조재교 원로 장로 부인 조은정 사모 조정현 집사 모친 김산현 목사 박정섭 안수 집사 장모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신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교구 다사 성주구역 조남미 집사 염색하는 날 개업을 했습니다. 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중고 또 교사 찬양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신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Jesus gave a sermon on the mountain. 네, 지금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And he's giving his closing messages there.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기 전에 먼저 확인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And before we hold on to the word, we have to confirm something. 나는 평신도고 새가족이고 한데 아무 배경이 없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I'm sure there are people here that I'm a church member, I'm a lay leader, and yet I don't have any kind of background. 네,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There's no reason for you to worry. 그 배경은 필요 없는 겁니다. Because that background is unneeded. 제가 13살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My father had passed away when I was 13 years old. 아프다 돌아가셨으니까 가정을 어렵게 만들어놨죠. And because he passed away after being sick, it made it very difficult for our family. 그 밑에 동생은 10살이었어요. And the sibling under me was 10 years old. 그 밑에 동생은 7살이었어요. And the youngest was 7 years old. 막내는 4살이었어요. Or that the fourth was 4 years old. 근데 불신자들이 위로하니까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nd unbelievers came to try to encourage us, and my mother said this.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It's okay because we believe in God. 그 마을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최고 축복받았을 겁니다. And I'm sure that inside that village we have received the greatest blessing. 저는 증인입니다. And I am a witness of it. 걱정하지 마세요. Do not worry. 또 나는 너무 돈이 없고 가난하다. 이렇게 또 낙심하는 분 계실 겁니다.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discouraged saying I don't have a lot of money. I'm in poverty.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There's no reason for you to worry. 틀린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시작하면 됩니다. It's because you started incorrectly. All you have to start do is start anew incorrectly. 87년도 영도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우리는 없었습니다. When we first came to Yeongdo in 1987, we had nothing. 그러나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But God has raised us up as a church like now to do world evangelization.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막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And you live your walk of faith, your Christian life thinking that it's very difficult, but if you look very carefully, it's not so. 저는 청년 때 전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확신 가졌습니다. And as I started this evangelism movement in my adult years, I had this assurance. 교회는 전도하지 않고 전도를 모르는 거죠. The church is not doing evangelism. They didn't even know what evangelism was. 가난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They were in poverty and they had no power.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세계 복음을 못 합니다. And with that, you cannot do world evangelization. 교회 가면은 세상하고 똑같고 사람 말, 세상 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The church, they're the same as the world, going around speaking the same things as the world. 예, 그거 안 하면 됩니다. And all we need to do is not do. 너무 간단해요. It's very simple. 그래서 하나님 언약 잡았더니 전도 운동은 열릴 수밖에 없어요. And we simply held onto the covenant and the doors of world evangelization had to open. 가난한 곳마다 가난은 무너지고요. 우리가 능력 없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Wherever we went, poverty came to its knees and we didn't have any power, but God's power was revealed. 저는 개척 시작할 때 확신했습니다. And so when I first pioneered the church, I had this assurance. 세계 복음할 수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라 저는 확신했습니다. And I had this assurance that God would bless us to do world evangelization. 왜냐? 많은 교회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Why? Because the churches of the world, they're acting and talking and speaking just as the people of the world. 세계 복음한 적이 없습니다. And not once have they done world evangelization.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운동할 것이다. And so that's why we say this our church we will only do the gospel movement. 저는 확신 가졌습니다. And so I had this assurance. 막 오자마자 이런 큰 땅을 찾아다녔어요. As soon as I came I looked for a big place like this. 없어요, 땅이. Of course we didn't have any land. 근데 땅이 비었다고 하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And the only place that had an empty land was here.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입하게 된 거고요. And so we were able to purchase this land. 뭐 우리 교회가 막 이제 부흥이나 전 세계 많은 전도 운동 일어날 때입니다. And it was at the time when our church had a great revival and we were doing the evangelism movement throughout the world. 많은 뭐 중상모랑 뭐 많지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And they had so many issues and events that took place, but it had nothing to do with us. 저는 세계복음할 것 확신했습니다. Because I was sure that I would do world evangelization. 그 방법들은 틀린 거니까. Because all the other methods were incorrect. 사람 중생 몰아가고 시기하고 욕하고 남 해치고 틀린 방법이니까요. Persecuting, hitting, and killing off other people, that's all the incorrect methods.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And it doesn't see that. We don't see that in the 성경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병든 자 살리고 억눌린 자 세우고 복음 전하라고 돼 있습니다. The Bible it lifts up those who are poor and those who are meek and those who are weak.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굉장히 주의할 말씀을 주신 겁니다. And so we see that Jesus as a closing message he gives us something very important that we need to take heed of.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He's saying do not worry about the world. This is closing message. 또 세상을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하지 마라. And don't think the world is so good. 틀린 거니까요. Envious of it because it's incorrect. 또 세상 우습게도 보지 마라. Also, don't look at the world like 예,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Because Satan is seizing. 세 가지 고개는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And so he's saying these three things. Do not be afraid of the world. 세상 보고 막 좋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Don't look at the world and think it's so be so envious of it. 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우습게 보지 마라. Also, do not take the world lightly that Satan is seizing.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These are the words of Jesus.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He says, be careful of the false prophets. And so after he gave all his messages, he said this.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이리와 같다. Before beware of the false prophets who come to you in the 너희들을 노략질할 것이다. He's going to come and they're trying to take you.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These are the words of Jesus.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And so basically he's saying, don't be afraid.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Because I will throw them into the fire.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So do not be afraid. 로마는 지금 세계를 장악한 것이 아니고 100%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Rome, it has 그렇죠? They are not the people of the world, but they have been running the errands of Satan. 바리새인들 성공한 거 아닙니다. 로마의 속국이 돼서 100%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Pharisees were not successful at all. They are living their lives enslaved to the people of Rome, being colonized by them.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And you have to see this. 바리새 종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완전 복음 없는 종교입니다. It was the Jews and the Pharisees. They didn't have this. It was just complete religion.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설명한 겁니다. 왕의 메시지입니다. And so the book of Matthew explains Jesus as the king. 전 로마에게 드리는 메시지요, 유대인에게 주는 메시지요, 바리새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It was a message to the Romans, it was a message to the Jews, and a message to the Pharisees. 그 제자들에게 삼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And so take heed of this, and he told the disciples, do not be afraid.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 알지 않냐? 아니 비유를 들었어요. And so he gave a parable saying, if you see a tree, it'll give fruit. 아무리 이 좋은 나무라 해도 열매가 안 나는 나무는 나쁜 나무라. And no matter how great of a tree it might be, if it doesn't give you good fruits, then it's a bad tree.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것이다. And you're able to recognize the tree by their fruits. 예수님께서 짧은 3년 동안에 메시지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As Jesus gave his messages in his 3 years of ministry on earth, he gives some very important messages. 네, 세 가지를 염두에 둔 겁니다. And we have to take heed of three things. 첫째 뭡니까? What is the first?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과거 속지 말라는 겁니다. Do not be deceived by the past of the Jews and the Pharisees. 여기 지금 노략질한다 이 말을 이게 저 또 틈을 사기꾼도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하는 얘기예요. And so the as they come inwardly as ravenous wolves, these are not just to anybody. So it's the words given to the Israelites. 그래서 예수님을 그 저 비난한다고 그 이단 누명을 세운 겁니다. And so we see that they mocked Jesus and called him and falsely accused him. 비난이 아닙니다. But they aren't no more. 이스라엘 나라 곧 몇십 년 만에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And we see that these individuals they completely were disappeared. 예수님께서 주의를 준 겁니다. And so we see this caution given by Jesus. 그 바리새인들의 유대인의 그 과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And he's saying, do not be deceived by the past of the Jews or the Pharisees.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What does that mean? 다시는 노예로 가지 마라. He's saying, do not become enslaved again. 그 말이에요. That's what it's saying. 다시는 포로되지 말아라. Do not be colonized and bring.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속국되지 말라. 그 and 말이에요. They were colonized by Rome, but they're saying, do not be colonized again. 더 중요한 건 우리는요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are already colonized and captives and taken slave by Satan. 그게 속지 말라. And he's saying, do not be deceived by that. 그래서 이게
이 첫 마디가 그겁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노략질에 속지 말라. So the very first thing that he says is beware the false prophets who come to inwardly ravenous as wolves. 두 번째 그는 뭡니까? Then what's the second thing? 꼭 기억해야 됩니다. And we have to remember this. 오늘에 일어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of the things that happens to you today.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And do not be envious of it either. 막 지금 보니까 막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부러워하지 마라. You look at what's happening right now and you're so jealous and envious of it. 여러분 세상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 살려내야 돼요. You have to look at the world carefully. You have to save these individuals.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아, 말이지. 왜 불신자는 그걸 잘 되고 나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Believers of Jesus are sitting around thinking, why is it going so well for the unbelievers and I'm like this? 여러분이 응답받아 그들을 살려야 돼요. You have to receive answers and save those people. 부러워하지 마라 이게. Isn't that so? So Jesus is saying, do not be envious of them.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And then what does Jesus say? 여덟 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He talks about the eight blessings.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Why should we not be envious?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Because it's not a blessing. 우리가 진짜 세계 살리는 교회가 응답이 돼야 되지. 틀린 걸 보고 복이라고 생각해요. To be a church that does world evangelization, that must become our answer. We shouldn't look at other things 예, that are 그런 incorrect. 것을 가르치는 교회와 선지자가 이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But he's saying the churches 그렇죠. and the pastors or the prophets who teach of this incorrect things, that's what we should be afraid 그러면서 of. 그러면서 여덟 가지 복을 얘기하는 가운데 세 가지는 마음에 꼭 둬야 돼요. And so he gives us his blessings and he says to put these three things in your heart.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hat does it say?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He says those who are meek. 그 천국이 있죠 이것입니다. He will bless them. 오히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And then they will enter the kingdom of the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And they'll receive. 애통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속국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애통해야지 어째서 이게 복입니까? How is this a blessing? They have lost their the country and their nation and they'll be colonized.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고난은 아닙니다. The difficulty that you are facing right now, those are not hardships. 전국 세계는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And so all the remnants throughout this nation and this world.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어려움 아닙니다. The hardships that you're in right now, those are not hardships.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They will one day become very important pedestals. 예수님 지금 말씀한 설교 중에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And so in his sermon, he's bringing it to a close.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Is that those who are thirsty for his righteousness, blessed are you. 복이 있다. Is it blessed are you? 그러면서 똑같은 말이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And then again he says you will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속지 말라. So do not be afraid. 여러분 세상 쳐다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Don't look at the world and be envious of it. 이게 또 뭐가 되겠습니까? And then what else? 미래를 놓고 두려워 말라. Do not be afraid of the future. 그 말이에요. That's what it says.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And so these two things we have to remember. Do not be deceived. 틀린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Don't look at the incorrect things and be envious of it. 아니 망할 건데 망한 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They will one day be destroyed. So don't look at what will be, how they will be and be envious. 이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So you have to open 그렇잖아요. your eyes to see that. 드디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후 70년. 이스라엘은 멸망받습니다. Finally, we see that 70 AD, the Rome completely comes to its knees.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성전 무너뜨립니다. And General Titus, we see that he goes and he completely demolishes the temple of Jerusalem. 예수님 약속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And Jesus says, just as it said, a stone will not come upon another stone. 20개가 넘는 나라로. 이스라엘들은 흩어집니다. And the Israelites were scattered into 20 different nations. 예, 무참하게 학살당합니다. They're completely demolished. 그 중에 복음 가진 소수가 세계를 살립니다. And yet amongst them the minority will save the world through the gospel. 꼭 기억해야 됩니다. And so you must remember. 그래서 얼마만큼 예배가 중요하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And so how important is worship? Bring peace upon your brothers and then come to worship. 예, 형제를 용서 못할 경우에 용서하고 와서 예배. If you cannot forgive your brothers or have not forgiven your brothers, forgive them first and then come to 예, worship.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Because the kingdom of God. 화평케 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And so those who are peacemakers, blessed are you. 미래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you know,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everything will be added unto you. 예수님이 하신 말. These are the words of Jesus.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 And so don't be envious or don't be deceived by other people. 형제 비판하지 말라. Don't go and you know judge other people or your brothers. These are the words of Jesus. 네 잘못 깨달아 못해. First, remember. 네 눈에 들보부터 보지 티끌 보지 마. And realize the log that's in your eyes, not the speck inside of your brothers. 하나님 그 뒤 쭉 나오는 말씀 보면 다 나오잖아요. And so we see all the words of Jesus. 오늘 이 부에 또 나오죠. 그게 모래 위에 짓는 집이야. And then
the house that was built upon the sand that we'll see in the second sermon. 다 무너질 것이니까. Everything will fall to its ground. 바람 불고 비 오면 무너지는 거 아니냐? And think about it. If the water comes and the wind blows, it will come to its ground. 오늘 예수님께서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So Jesus is saying today, do not be deceived. Do not take heed to it. 세상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Don't be envious of the world. 꼭 기억해야 됩니다. You must remember. 두려워 말라. Do not be afraid.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Right now, the Lord is giving to us a very important message. 더 중요한 게 뭡니까? But what's more important than this? 여러분의 기도는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그대로 상달돼서. 그릇에 담기고 있습니다. It's that your prayers and the prayers of our believers are being gathered on a golden vessel.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전부 누가 받아갔냐? 천사가 다 심부름을 다 하는. And so we see in John, he has an illusion in Revelation chapter 3 and he sees all the angels they gather all the offerings and the prayers into a golden vessel. 저 어두운 밤모습에서요. 유배되어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And that's where he saw this illusion in this deep night.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싹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릇에 담기고 있어요. All the prayers that you give unto the Lord is gathered into this golden vessel. 이걸 본 요한은 낙심하지 않죠. And so, 더 기도하기 시작해요. John, who saw this, of course he's not going to be discouraged. He was in more fervent prayer.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Who won? 예, 속지 마세요. Eventually he did. And so do not be deceived. 틀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Do not be envious of the incorrect things. 망할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에요. Do not be 아니, envious 망할 거 보고 왜 두려워합니까? That will be destroyed. 그렇잖아요. Think about it. 렘넌트 일곱 명이 다 그랬습니다. Now all the seven remnants were like this. 첫 번째 렘넌트 요셉부터 그랬습니다. And the very first remnant, Joseph, he was like this as well. 네. 많은 어려움이 다가온 것처럼 보였어요. It seems that so much hardships are coming his way. 속지 마세요. But do not be deceived. 여러분, 덤덤하게 언약 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역사에 나게 돼요. Be bold and hold on to this covenant. One day the answer will come to you. 만약에 요셉이 세상을 부러워했으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What do you think Joseph would have done if he looked at the world and was envious of it? 그러면 그 저 보디발의 아내 말 잘 들으면 돼요. Now all he needs to do is listen well to the words of Potiphar's wife. 그럼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Think about how well she would have treated him. 뭐 이 요셉 고생하게 했겠습니까? 뭐 많은 돈도 주고 말이야, 많은 옷도 주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Do you think she would put him into a more hardship? She'll probably feed him well, give him lots of good clothing and allowance. 이긴 게 문제가 요셉은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And so the issue is not even him being victorious. 너무 그 여자가 오히려 불쌍한 거죠. But all of that, he was not envious of because in his eyes, he saw that Potiphar's wife as such a pitiful woman. 앞으로 애굽이 그건 멸망받을 것인데 말이에요. 그걸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Egypt will come to its ground and yet we don't have to look at that and be envious. 이 언약을 여러분이 딱 잡아라. Today you have to hold on to this covenant.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은 그릇에 다 And without fail, God takes all of your prayers and He puts it and places it. 지금도 눈에 안 보여.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언약 바로 잡는 시간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And even now, as you give worship to the Lord, unseen to the eye, God sends His armies of angels to do His work. 이런 걸 안 믿으니까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The problem is that you live your 그렇죠. life as an unbeliever because you do not 믿어야 believe 됩니다. In this. 성경이나 중요한 약속은. These important promises you have to believe.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내리신다 이거예요. If you truly pray at this time, then God, He will send His powers of the throne. 눈에 안 보이잖아요. But we can't see it. 이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그걸. So people, they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Because they only believe in the things that they see. 그래 망하는 거예요. That's why they fail. 우리 언약을 이 제시한 바로잡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And in order for us to hold on to this accurately, this covenant accurately, Jesus gives His important words. 다니엘 10장에 보세요. Look in Daniel chapter 10. 다니엘이 기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누굴 보냈습니까? 주의 천사장을 보내사 다니엘이 기도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When Daniel starts his prayer, God, and from the very beginning, God sends His army of angels and blesses him. 이 악한 바사군이 막았지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장 보내사 이기게 해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And all these evil people, they try to go and block him, and yet God, He sends His armies of angels and brings him to victory. 그 천사 이렇게 말했잖아요. And that's what we see the angel says this. 네가 무릎 꿇는 첫날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He said, I was sent from the very first day you came to your knees. 여러분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벌써 일을 시작하십니다. From the very day that you started to pray on your knees, God will do his work. 여러분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그 능력으로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And we are able to change the world with the power that comes from the throne of heaven that comes upon us. 저는 좀 많이 봤습니다. 증인입니다. And so I am a witness. I've seen this a lot. So do not be afraid. 전혀 속지 마세요. Do not be deceived. 여러분은 속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You are not people to be deceived. You are the people to receive the power and the blessings of the throne of heaven. 그 가짜 아닙니까? 사울 왕이 미쳐서 말이죠. 권력 누리려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And so we see that King Saul, he was out of his mind, and in order to take on his power and authority, he was doing all sorts of things. 다윗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고 불쌍히 여긴 겁니다. And it's not the fact that David was not even afraid of King Saul, but he 사울 왕이 왕자리가 부러운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 He took him. He really took pity on him. 여러분 이 눈을 떼야 됩니다. We have to open up. 불쌍한 사람이 보세요. Think about this pitiful person.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강하게 보입니까? 바라가는 겁니다. Do people look so strong and great? They are just bringing an uproar. 여러분 보고 막 소리 지릅니다.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They're yelling at you, but you don't have to be afraid. 신음소리 내는 거예요. They're just moaning and groaning. 얼마나 불쌍합니까? How sad is that? 사울 왕이 귀신들이 지르는데 그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King Saul was demon possessed, but how should you be afraid of him? 이걸 다윗이 알은 겁니다. David knew this. 사울 왕은 놓고 기도한 거예요. And so he prayed for King Saul. 죽일 기회 왔는데 안 죽였어요. He had the opportunity to kill him, and yet he did not.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왕이 지금 귀신 악령 들려서 이상하게 되었으니까 저 왕을 그냥 두면 나라가 되겠냐? 다윗은 절대로 Countless people were saying that King Saul is demon possessed, and if he runs our country in this way, we'll come to turmoil. And so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But David didn't do anything. He continued to pray for that individual. 이렇게 말했잖아요. And then he said,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He says, God does not allow me to put hands upon a man who was anointed by Him. 끝까지 사울 왕을 도왔어요. And so for the very end, he helped King Saul. 그러면 다윗이 망했습니까? Then, 아니잖아요. Did he fail? No. 진짜 응답은 다윗에게. The true answers were given to him. 주실 수밖에 없어요. He had no choice. 절대 속으면 안 돼. So do not be deceived. 신앙생활하는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All of you who are holding onto the covenant, living your Christian walk of faith, do not be envious of the world. Do not be deceived by it. Do not be afraid of it. 왜 그렇습니까? Why? 거짓 선지자 말 듣지 마. Do not listen to the false. 거짓 아닙니까? 거짓을 왜 듣습니까? They're false. They're all fake. So why are you going to listen to them? 실제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났단 말이요. 양의 탈을 쏘고. It's realistic to come and attack you and kill you, but they come as like sheep. 근데 그걸 보고 말하자면 속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걸 막 따라가고 부러워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But if we are deceived by them and we follow them and we're envious of them or afraid of them, we can't have that.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What's more important? 미래입니다. It's your future. 저는 확신합니다. And so I have assurance. 우리가 복음의 나무를 심고 If we are able to plant this tree of the gospel, 많은 세상 살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And if we're able to bear these great fruits of evangelism to save the world, 그겁니다. That's all we need to do. 사람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나무를 심으면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If we're able to plant the tree of the gospel of life, then we can bear great many fruits to save. 확신합니다. Others. I'm sure of this.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거의 완성됐죠. We have come to completion of the church constructions of Emmanuel Seoul Church. 또 우리 임마누엘 울산 시작합니다. And Emmanuel Ulsan, they're in the process of doing it. 임마누엘 창원 시작합니다. And Emmanuel Changwon Church, they're also beginning. 또 우리 임마누엘 부산 시작합니다. And then also our church in Busan, we are beginning. 몇 가지 기도하세요. And so pray for a couple. 여기에서 세 가지 캠프할 것이다. We will do three camps in these churches. 해야 됩니다. We have to. 그 어느 교회에서도 안 하고 있으면 세 가지 캠프 해야 됩니다. No other church is doing this, so we must do these three camps. 세 가지 캠프가 뭡니까? What are they? 우리 후대들이 기도가 뭔지 몰라요. Our next generation and posterity 기도 don't know what 가르쳐줘야 prayer is. We have to teach them what prayer is. 기도 제대로 모르니까 뭘 모릅니까? 미래 전혀 잘 몰라요. And because they don't know what prayer is, they don't know what their future is.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뭔지 찾아내야 돼요. And they have to find the talents that God has given 그 to them. 그 세 가지 캠프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And so we must 여러분 자신도 해야 돼요. These three camps inside of the churches as well as in your own life. 그리고 뭡니까? And then what else? 많은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요.
여러분 자식 하나 잘 키워 그게 문제가 아니요. 오고는 많은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To all the next upcoming generations, it's not even about you raising your own child well, but what must we relay and teach them? 하나님이 너에게 평생 주시려고 하는 달란트는 뭐냐? What is the talent that God wants to give to you for your entire life long?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뭐냐? And what is your specialization? 거기에 대한 현장성은 뭐냐? And what is that sense of the field within that? 이 세 가지. It's these three things. 해야 됩니다. We have to do this. 또 뭐 해야 됩니까? In addition, what must 여기가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This must become our platform. 정말 사람들이 와서 237 GU 서밋 와서 오는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A platform where all the people of the world can come for 237 Healing Summit. 예, 여기에 올 수 있는 파수망의 등대 있어야 돼요. And then we must have 그렇죠? that lighthouse and the watchtower for many people to come and see. 여러분 배가하다가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Do you know what happens when a ship is in the ocean but they do not have a lighthouse? 어디에 등대 있습니까? Where is a lighthouse? 위험한 지역에 등대 있다니까. Lighthouses are located in very dangerous places. 어떨 때는 바다 한복판에도요. 불빛 다 밝게 등대 있습니다. And sometimes in the middle of the ocean we see there's one watchtower.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Or a lighthouse. 눈에 안 보이기 밑에 위험한 암초 있기 때문에 그 바다면 다 죽잖아요. Why? Because there's dangerous reefs or dangerous area around us. So it's saying be careful. 그 낮에 보면 등대가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노란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게 다 위험 수위가 다른 겁니다. In the daytime we see that these lighthouses are colored red, yellow or blue and according to how dangerous that area is, that is color coded. 근데 밤에 이 등대 불이 꺼졌다 어떻게 됩니까? But what's going to happen if this lighthouse turn off its lights? It's going to be great problems. 이런 파수할 수 있는 등대의 망이 필요한 거예요. And so we need to have this watchtower to bring out the rain. 실제로 하나님과 세상과 모든 보좌의 능력을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필요한 겁니다. And we need an antenna that communicates and connects all the powers of the throne of heaven in the settings that God gives. 꼭 기억해야 됩니다. And we must 이거 만드는 교회. A church that makes this. 저는 확신합니다. I'm so sure of this. 영도 여기 들어왔을 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When I first came to Yeongdo, I said this from the very beginning. 그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좀 큰 데를 찾아라. We need to have evangelism training, so let's look and find a bigger place. 교인들이 이해를 모르는 게 뭐냐? 교인 몇십 명 안 되는데 지금 뭐 웃으면 조금만 지어야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교인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You know, think about it. The church members couldn't really understand me because at that time there are not that many people, and we wanted to start our. They wanted to start a very small and kind of grow. 저는 아니다. But from the very beginning, I knew. 하나님 계획은 확실해요. And I was so sure of God's plan. 그래서 원래 태종대 호텔 저걸 살라 했다니까요. And so at first, we wanted to buy the 태종대 hotel. 사원 저기서 합숙을 하고 있어 저걸 사면 괜찮겠다 싶어서 확인해봤더니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 샀거든요. And we wanted to purchase it so that we could have the evangelism trainings there. But later on, we found out that there were some problems. So of course, we didn't purchase it. 그러니까 이 어디 저 입구에 조그만한 땅 하나 샀더라고 거기. And now at the entrance, we bought a very small plot of land.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야. 뭐 목사님은 막 자기들 걱정이 되는가봐. 목사님은 성전인데 관심이 없고 전도에만 관심이 있다. And the church members, they're maybe worried, saying, "Oh, our pastor, they're not. He's not ever interested in the church constructions, but he's only interested in evangelism."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Why am I not interested?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But I'm saying you do not have to worry. 하나님이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For world evangelization and for you to be used for world evangelization, God has already prepared everything. 네, 확실합니다. I'm so sure of this.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다 약속을 다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And then God, He puts all the promises to do and fulfill world evangelization in His word. And so all we need to do is hold on to His word. 열매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The fruits will bear.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합니다. And so starting today, pray holding onto this covenant. 약속할 수 있습니다. And I can really make 먼저 this promise.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고 있을 겁니다. The answers will come to you first. 그렇죠. Isn't that so?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먼저 능력을 보냈어요. God, He bestows His power upon Moses, who was trying to make and build this tabernacle. 세계 살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미리 보내요. And in order to build up this world church and temple, God, He takes all His blessings and blesses David first. 이 언약을 오늘 잡으셔야 돼요. Today, may you hold on to this covenant first.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길이 보이는 언약을 잡으세요. Today, may you hold on to the covenant where you see the path. 어떻게 보입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보입니다. How can you see this path? Pray holding onto the covenant and you will see the path.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길 본 거를 얘기합니다. Me, I'm talking about the path that I've already seen. 우리 교회에서 237 나라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오는 거 아닙니까? Think about it. People 그렇죠? of the world can only come for 237 healing summit for our church if we build a platform first. 오라고 하니까 뭔가 등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게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And they want to come and if they want to come here they need to be able to see something. 그러려면 뭡니까?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이 통화돼야 올 거 아닙니까? And then they have to have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in order for them to do something. 그게 안테나입니다. And that is what we call the antenna.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And so all these blessings that God gives, why must it be that way? 오늘 2부 예배 때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I will explain that in detail during the second sermon. 오늘 여러분의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았습니다. God has already prepared the tremendous and important blessings for you. 그 길을 찾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nd I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today is a day that you discover that path. 전국 세계 많은 제자들이 이 언약 잡고 길을 찾는 귀중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t'll be a very important and precious week for all the evangelists to find this week.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오늘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May I be a person of the covenant that is not deceived. 세상 살려야 되는데 세상 부러워하는 정말 속지 않는 신앙 허락해 주옵소서. Allow us the faith to not be deceived in this world that we must not be envious of but safe. 멸망된 세상 살려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Allow us the faith to not be afraid of this world that we must save. 오늘 확실한 길을 찾는 언약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And we pray that today be a covenant day that we find this sure path.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시작이 되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May it be a precious day that we will never forget in our lifetime.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Amen. 421장 찬양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삼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 밝은 빛 내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성령 임하고 그 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을 이길 힘 가진 자의 삶을 살며 복음의 열매를 모든 현장에서 맺혀질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